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OKX 거래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개 앞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 KYC 인증. 세 번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다섯 번째, 나의 포지션 확인하는 방법. 여섯 번째, 취급하는 방법.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순서대로 나뉘어서 알기 쉽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이제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회원 가입 링크가 바로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OKX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고, 링크를 통해서 이제 OKX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설정을 해주고 빈박스에 체크 표시 클릭,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바로 밑에 있는 레퍼럴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레퍼럴 코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코드가 적용됐을 때, 페이백 20%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메일 입력란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메일을 아무거나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에는 여기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이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그 구글 이메일로다가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된 거를 저기 입력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인증 코드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보내는 메일의 특성상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이제 인증 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팸메일함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 핸드폰 번호 및그 이메일 번호까지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시면은 똑같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KYC 인증인데, 자,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일단은 가입한 지가 좀 돼서 이제 나오지가 않지만, 보통 가입을 하시면 이제 미스터리 박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보통 헤더가 조금씩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랜덤으로 보상을 지급해주는 거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1테더보다 높은 보상이 나오신 분들은 최대 얼마까지 나왔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OKX에서 이제 입금 또는 이제 출금 등등 이제 OKX에서 원활한 거래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 절차를 필수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신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셀카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PC간이 오별로 진행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앱스토어를,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를, 이렇게 OKX 어플을 그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 받아 주셔야 되는데, 검색창에다가 OKX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최상단에 뜨는 이 OKX 아이콘, 네, 이런 OKX 아이콘이 나오는 거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이제 전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PC 버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의 사람 문양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아 보시면 위에서부터 오버뷰,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인 베리피케이션, 세 번째 신원 인증을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베리피 나우를 눌러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선택란이 있는데, 아, 총세 가지죠. 이거는 이제 운전면허증으로다가 인증하는 거, 이거는 신분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여권으로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면허증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여기 있는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QR코드가 이제 하나 나올 건데, 그 모바일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QR코드 없이 그냥 바로 화면에 보이는 창이 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베리피케이션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 신분증 사진을 칸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고 본인 셀카 인증까지 다 하시고 나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베리피케이션, 본인 인증 절차 이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 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신원 인증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제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안 인증 같은 경우는 2분이면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측 상단 사람 아이콘에 똑같이 마우스를 올려놓아 보시면 베리피케이션 바로 위에 있는 시큐리티 탭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 창으로다가 넘어올 건데, 여기서 이제 펜딩 시큐리티,
피처스 바로 밑에 있는 어센티케이터 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바로 구글 OTP인데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셋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구글 OTP 다운로드 QR코드가 나오는데 잠시 모바일로다가 넘어가서 본인 사용하는 핸드폰 하나 준비를 해주고요. 아이폰은 iOS 버전 QR코드를,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버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어센티케이터라고 이제 구글 OTP 어플 다운로드하는 화면으로다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글 OTP까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면 다시 이제 PC로 넘어와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QR코드가 하나가 더 나올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모바일로다가 넘어가서 구글 OTP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는 창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 추가를 누르면은 또 이 화면으로다가 넘어갈 텐데 여기서 QR코드 스캔을 클릭, 그 다음에 PC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처럼 숫자 6자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PC로다가 이제 돌아와서 똑같이 넥스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 그리고 구글 OTP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끝!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 OTP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제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초마다 번호가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번호가 갱신되기 전에 빠르게 입력해 주신 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구글 OTP까지 보안 설정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해당 보안 설정이 정상적으로다가 작동되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이 모두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OKX는 이제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이제 코인 전송을 통해서 이제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전송시키는 코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이나 트론을 이제 많이들 사용들을 하시는데 이유는 보통 이제 빠른 첫 번째 전송 속도 및 수수료가 이제 저렴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로 입금할 수 있는 테더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업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선물 거래 하시려는 분들은 업비트는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가입이나 업비트 입금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업비트는 원화 입금한 다음 24시간 뒤에 출금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비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래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명에다가 테더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클릭. 다음 이제 원하시는 가격에 원하시는 수량만큼을 입력을 해 주신 후에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매 후에 이제 입출금으로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보시면 이제 180만원 정도를 일단 미리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이제 테더를 눌러주시고 난 후에 여기 보시면은 출금 신청 탭을 눌러주시고 출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시고 수량은 이제 원하시는 수량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최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갑 종류의 거래소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OKX에다가 옮길 거니까 OKX 선택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는 저희는 이제 OKX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다시 OKX 화면으로다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서 Deposit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번 크립토, 그러니까 Select Crypto, 그러니까 코인을 설정, 그러니까 코인을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USDT 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설정했던 게 이제 트론 네트워크니까 TRC20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테더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USDT 테더 주소를 복사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업비트로다가 오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출금 신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의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정보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2채널 인증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인증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인증으로다가 일단 인증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가 되고 대략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사이쯤으로 출금이 완료가 되었다고 업비트에서 알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출금 알람이 왔다면 여기 OKX 우측 상단 지갑 아이콘에 똑같이 이제 마이 에셋 메뉴로다가 들어가 주면은 여기서 이제 펀딩으로다가 들어가 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테더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테더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출금 완료가 돼가지고 여기 그 에셋에 마이에셋 눌러보면 펀딩을 들어가도 여기 나와 있고 오버뷰로 나왔을 거 눌렀을 때에도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하시려면 이 테더를 이제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 바로 상단 메뉴에 펀딩 메뉴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잔고 바로 밑에 이 사진에 보이는 트랜스퍼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종류는 USDT 테더가 맞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from 펀딩에서 from to 트레이딩으로다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amount 이 수량에서 max를 클릭해 주신 다음 트랜스퍼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상단 메뉴에 있는 트레이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레이딩 그 선물 지갑으로 테더가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메뉴에서 퓨처스 선물 거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화면과 같은 이제 창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뭐 어떤 거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고 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선물 거래 창인데요. 보통 이제 위에 보시면은 뭐 리플부터 해서 뭐 OKX 자체 코인, 뭐 도지도 있고 솔라나 있고 뭐 알트코인들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선물 거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되도록 비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앞서 선물 거래야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탭 밑에 보시면 이제 크로스,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 기능들은 이제 말 그대로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라고 해서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 시드를 전체를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이솔레이트는 그 격리는 이제 보통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증거금으로다가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고 청산을 당할 때에도 이제 본인이 결정한 그러니까 진입한 증거금만큼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뭐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내가 100불만 격리로 들어가면은 1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것이고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내 시드 모든 시드를 증거금으로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이제 격리보다는 여유가 좀더 상대적으로 있겠지만 청산가 도달 시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시드를 잃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300불만큼 손실을 보면은 내 전체가 청산당하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차 및 격리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취향에 따라 다그 선택을 하시면 되시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제 고배율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저배율의 레버리지로 이제 교차 거래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똑같이 저도 한번 교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기능은 보유한 금액만큼만 이제 코인할 수 있던 이제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는 이제 레버리지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이 레버리지 기능을 배율은 이제 보통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OKX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 5배를 뭐 활용을 한다면 500만 원치 코인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100만 원으로 5배 레버리지 사용해서 500만 원치 롱으로다가 진입을 했는데 해당 코인이 뭐10% 올랐다면은 원래라면 100만 원에 10% 수익금 10만 원이 수익 내 수익금이겠지만 레버리지를 5배를 썼기 때문에 내 포지션은 500만 원치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수익금도 5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10% 하락하면은 손실 역시 1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흔히들 이제 소액 챌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레버리지 기능은 이제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이 되지는 않지만 수익금은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소액질러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레버리지 기능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청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청산 기능이 이제 존재하는데, 해당 기능은 이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본인이 내가 갖고 있던 원금을 전부 다 이제 잃게 되는 건데요. 청산 조건은 이제 100 나누기 레버리지 배율만큼 코인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가 움직일 시에 발동이 됩니다. 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 나누기 예를 들어서 100 나누기 100배면은 1이니까 100 나누기 100, 100이면 이제 1이니까 1%의 코인이 뭐 내가 롱 포지션 잡았을 때 1%의 코인이 뭐 밑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청산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기준이 이제 풀시드를 전부 다 들어갔을 때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레버리지 기능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같은 배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수수료도 쌓이고 쌓이면 이제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 할인이 제공이 되는 지금 영상 본문에 있는 하단 그 회원 가입 링크로 가입하신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 수수료 할인이 없는 링크로다가 가입을 하셨다면은 따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는 레버리지는 안전하게 한 10배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제 5배에서 최대 한 20배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포지션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정한 가격에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마켓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영상을 위해서 이제 빠른 거래로 마켓 그 시장가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와 시장가 거래 수수료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하는 수량을 직접 이렇게 수기로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내 시드의 퍼센티지로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시드의 10% 정도만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은 화면과 같이 여기 밑에 부분 쪽에 이제 업그레이드 투 트레이드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눌러주시면 싱글 커런시 마진으로 스위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변경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올 겁니다. 이후 이제 화면 아래 바로 보시면은 바이 롱과 그 다음에 셀 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 롱은 해당 코인이 이제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롱으로 진입, 바이 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 거래가 체결이 안 됐으면 여기 오픈 오더에 아마 있을 것이고,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땐 오픈 포지션 탭에 보시면은 포지션 생성이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본인이 진입한 포지션 내용이 나오고, 옆에는 이제 사이즈, 내가 들어간 포지션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0.02개는 여기 이제 보시면 마진에 나와 있는 12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가, 현재가를 의미를 하고, 옆에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바로 또 옆에 있는 이제 브레이크이번 프라이스는 이제 펀딩비랑 수수료를 포함한 순익 분기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로팅 P&L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익으로 다시 말해 현재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옆에 있는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천산 가격인데, 해당 코인이 여기 원래 지금 보시면 제가 포지션 진입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조금 시대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강제 청산이 된다라고 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마진 레벨은 밑에 있는 퍼센티지가 100%에 도달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3,540%인데 이게 100%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강제 청산, 그러니까 강제 청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은 옆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재 들어가 있는 내 포지션의 가치를 그러니까 테더로 표시를 해둔 거고, 마켓 클로즈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장가 포지션 종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여기서 이제 호가창에서 보통 그 종
공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정한 가격대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62,400불인데 62,500불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100% 이렇게 개수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뭐 퍼센티지 스크롤바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가 종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이제 TP SL은 이제 트리거 프라이스 또는 이제 스탑로스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드 버튼을 이제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리거 프라이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스탑로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수익률로 내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직접 이제 뭐 목표가를 직접적으로다가 일단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수익률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개수, 수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가격이나 퍼센트 설정한 다음에 이제 컨펌을 누르시면 이제 스탑로스 그 손절가 및 목표가가 이제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이 포지션 TPLS 같은 경우는 뭐 TPLS랑 TPSL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의 현재 포지션을 스위칭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리버스를 누르면 이제 숏 포지션으로다가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거고 숏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때 만약에 리버스를 누르면 반대로 롱으로 포지션이 전환되게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펀딩비인데요. 여기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는 펀딩 레이트 카운트다운 이라고 이제 써있는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이제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09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09시 그리고 17시 그 다음에 01시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펀딩 비율만큼 양수라면은 지금 보시면 양수죠. 현재 가치 이제 양수라면은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 포지션이 반대로 수수료 요만큼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음수라면은 숏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은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금 방법은 입금은 순서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트랜스퍼 메뉴를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from funding에서 이제 to trading으로 있었던 걸 이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반대로 이제 from trading에서 from funding으로다가 변경을 해주고요. amount 개수는 max를 눌러주신 다음 트랜스퍼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되셨으면 똑같이 SM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두신 뒤 위드드로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SDT 테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온체인이 이제 타거래소로 송금 그 다음에 인터널은 이제 내부거래소 송금이기 때문에 온체인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면 주소 입력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업비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입출금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테더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앞서 했던 것처럼 트론 네트워크 설정 후 입금 주소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지금 같이 이렇게 테더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입금 주소를 먼저 복사하셔서 OKX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주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은 트론 네트워크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개수는 똑같이 최대 맥스로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은 이제 어느 거래소로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느 거래소로 이제 보낼 거냐는 이런 질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업비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똑같이 이제 업비트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KYC 인증했을 때 썼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넥스트.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같이 이제 출금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컨펌을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와 함께 이제 구글 OTP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면이 떴으면은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늦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5분 정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업비트에서 알람이 오기 전까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에서 입금됐다는 알림이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입출금 메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더 클릭
그러면 여기 이제 입출금 내역을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이제 입금 대기 중인 걸로다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추가 확인을 클릭, 거래소는 OKX 선택하시고,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계정 정보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 똑같이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투자 내역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이 반대로 하시면 입금하는 방법, 현재처럼 하면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매달 진행하는 OKX 내에 이벤트는 이제 매달 또는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같이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OKX 회원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거래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또는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 또는 영상 배너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